주황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시 라마더 송도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특별 초청 강연회 참석해가지고 하노이 미북 회담의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 경제 협력도 페이스를 조절하며 가야 한다. 자칫하면은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다. 한국, 북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각각 다르면 안 된다. 이게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까지 포함하는 북한식 비핵화 개념과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쪽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또 최근 하노이 회담을 지켜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낼지 모른다거나 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약간만 내어놓으면 미국이 넘어가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반전 유엔 총장은 또 북한은 세계적인 위기 때마다 한반도에 맞불 작전을 펼치며 국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맞불을 놓고 불이 꺼지면 다시 문을 닫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최근에 적용하면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코너에 몰려가지고 군사적 공격까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가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중계로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그 길로 회담이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모멘텀을 꺾어버렸다. 이제 목적 달성했다 하고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협력이라고 할까요? 남북 협력이란 말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남북 경협이란 말로 위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관계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외무장관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힌 다음에 또핵 문제를 가지고 한참 실험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큰 시각에서 핵 문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마음만 있다면은 이 반기문 총장의 도움을 받아서 한미 관계를 협력적으로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지만 포기했으니까 이제 더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라이벌도 아닙니다. 반기문 씨처럼 10년 동안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인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관계가 좋습니다. 특히 이존 볼튼과 반기문 총장은 아주 관계가 좋은 사이입니다.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2006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데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곤돌리사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시 유엔 대사 존 볼튼입니다.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온 사람이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 뽑는 그 지역이 할당된 그런 찬스에서 반기문 그리고 인도에서 한 분이 나오고 해서 인도 사람과 라이벌이 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기문 총장을 밀었습니다. 인도와 반기문 총장의 대결이었어요. 이때 인도에서 나오신 분이 이름이 타로우라는 사람, 타로우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을 놓고 서로 비밀 투표도 한번 해보니까 한 두세 표 차이로 반기문 씨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당시에 반기문 씨의,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만은, 가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일본 대사를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반기문 씨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표가 나중에는 기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볼턴은 당시에 유엔 대사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2006년 10월 9일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힙니다.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뽑아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상임 이사국입니다. 상임 이사국은 다 아시겠지만 다섯 개 나라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입니다. 이 다섯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튼이 앞장서 가지고 반기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을 볼튼이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도 반기문 장관을 나중에 지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막후에서 볼튼이 실무적으로 움직인 것은 볼튼이 쓴 회고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반기문 씨가 아마 대미 특사로 가면은 볼튼과 잘 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뽑힌 날이 2006년 10월 9일인데요. 2006년 10월 9일에 바로 그날 뽑힌 날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반기문 총장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영광이었는데 그날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하자마자 볼턴이 바빠졌죠. 그래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합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사람이 존 볼턴이었습니다.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에게 수출하는 이 사치품까지 중단시키는 그런 항목을 넣으면서 존 볼턴이 이분이 아주 유머감각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정일도 이제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를 쓴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 요리사. 김정일은 일본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이탈리아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한 십몇 년 동안 김정일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일본에 가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김정일의 요리사인데 거기 보면은 식단 메뉴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곰 발바닥 요리, 이란에서 가져온 캐비어, 아주 호화판, 최고 호화판의 식단이 있는데 그때 어느 대북 매체에서 이걸 호텔 주방장한테 맡겨가지고 요 상을 차리는데 얼마가 드느냐
라고 계산을 했더니 2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원. 한 상에 2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사치품 금지시키면서 한 당신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잘 안 했는지 그 뒤 2년 뒤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스트로크를 만나가지고 한 말년에 2, 3년 고생하다 죽었죠. 이 저 오랜만에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비화가 연상이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사실은 선서를 한 거죠. 선서를 한 거죠. 이제 요지는 미국과 같이 가려면은 금강산 개성에 대한 미련을 접어라. 그런 충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